네, 대통령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가 도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마다 후보들에게 지역 사업에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에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까지 출범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표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쟁만큼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광역 지자체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4명의 대선 후보 측에 전달한 공약 채택 요구 과제는 6개 분야 38개입니다. 5개월간 강원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로 도가 시행 중인 육아기본수당 전국 확대를 비롯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강원 데이터 플랫폼 도시와 바이오 기업 도시 구축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 공약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당선 이후에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사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강원도 관련 사업들이 그 차기 정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발굴 과제에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이 녹록치 않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모두 대선 후보들에게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65개에 달하는 지역 사업의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가 건의한 과제 가운데 공약으로 채택한 과제는 평균 8개 정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강원도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과제라는 점을 여야 대선 캠프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엄선해서 제안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요구 사업들이 너무 많을 경우 캠프에 무수히 쏟아지는 지역 의제들 속에 파묻혀버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지역 관련 공약은 아직 없습니다.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약 채택을 위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